y는 2의 마이너스 x 제곱. 요거 2의 1승은 앞으로 빼야 되겠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의 x 더하기 3. 얘 생각할 텐데, 이거 t로 치환을 하면 t의 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3 됐죠? 요거 계산하기 전에 t 한번 생각해보자. t는 2의 마이너스 x 또는 2분의 1의 x잖아. 얘가 감소함수죠. 그래서 이렇게 줄어들 건데, x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1까지 이럴 거라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4가 되고, 1 대입하면 얘가 2분의 1이 되는 거죠. 이 범위가 뭐냐 그러면 t 범위인 거지. 그래서 t로 치환은 했는데 그 범위가 뭐냐 그러면 2분의 1에서부터 t는 4인 거고, 그 다음 얘를 이제 완전 제곱 형태로 만들어 보면 플러스 1 플러스 2 이렇게 분리를 해주면 t-1의 전체 제곱에 더하기 2가 되고, 대칭축 꼭지점 좌표가 1이죠. 얘가 1인데 t가 2분의 1은 1 바로 옆에 있고 4는 좀 멀리 있죠. 그럼 여기서 2분의 1에서부터 4까지라면 얘가 이렇게 생긴 범위 내에서 존재할 것이고, 최대 최소 다 구하세요네. 여기가 최대가 되죠. 최대 값은 여기에다 4 대입하면 9해서 11이 될것 같고, 언제냐 그러면 t가 4인 거죠. x가 아니지. 그러면 2분의 1의 x가 4가 되려 그러면 얘가 2분의 1의 x가 4가 되려 그러면 마이너스 2승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x는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최대값 d, 얘가 d네요. 그다음 언제? 얘가 c가 되고, 최소값은 얘가 아니라 여기가 최소값이잖아. t가 1일 때 t가 2분의 1의 x인데 얘가 1이 되려 그러면 x는 0일 때죠. 0. 그래서 a는 0. 그 다음 최소값은 1 대입하면 2가 되는 거고, A랑 B랑 곱하면 A 0이니까 없어지고, 그 다음에 CD를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하세요니까 최종적인 답은 마이너스 22 플러스 22 되겠네.